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맨입니다. 제게도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는데요. 아니 사실 도착한 지는 한 2주일쯤 지났어요.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언박싱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자도 개봉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략 7개월 만에 실버 버튼을 받게 됐는데, 이 실버 버튼은 여러분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박싱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커터칼도 사왔어요. 미니 커터칼. 짠. 네, 그럼 어디 한번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여기를 뜯어. 이게 포장을 어디를 어떻게 까야 될지 모르겠다. 어, 열렸다. 이거만 까면 되는 것 같은데? 우. 떨리. 열어보겠습니다. 어, 뭐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잠시만요. 오, 여기 안에 만져지는데. 아이고. 침착하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아, 이제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얘를 빼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아닌가? 오! 오! 여기 앞에 자르고 양쪽에 이렇게 자르니까, 아, 얘가 이렇게 들리네요. 오, 대박. 열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 이거 떼볼게요. 오!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수치를 거리로 환산해 볼까요? 구독자 한 명이 1광년이라면 크리에이터님은 은하수를 건넌 셈입니다.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님이 걸어온 특별한 여정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크리에이터님께서는 전 세계에 개성 넘치는 목소리와 스타일을 선보이셨을 뿐 아니라 소중한 관계와 커뮤니티까지 구축하셨습니다. 이에 유튜브는 기쁜 마음으로 크리에이터님의 노고와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는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드립니다. 훌륭한 성과를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기록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크리에이터님의 열정과 노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시청자가 존재합니다. 크리에이터님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유튜브도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실버 버튼 하나만 달랑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있어요. 예, 제가 이걸 막상 까니까 이제서야 실감이 차란. 제가 왜 이거를 2주 동안 안 깠을까요? 지금 진짜로 엄청 감격스러워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이거 명함 같은 게 명함인가? 여기 스마일맨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봉지를 까볼게요. 크. 여러분들 덕분에 받은 실버 버튼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와. 오. 오, 생각보다 이쁜데요? 아, 이거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다. 오, 근데 이거 꽤 무게도 있다. 뒤는 이렇게 액자 걸게 돼 있네요. 여러분, 실버 버튼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우선 그럼 이제 Q&A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은 Q&A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성 관련과 저에 대한 질문 두 개로 나눠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수면성 듣나요? 네, 듣습니다. 다만 수면성을 만들면서 대략 일주일간 그 노래만 무지막지하게 듣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나서는 당분간 안 듣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듣곤 합니다. 수면성을 나는 얼마나 사용하나, 저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하는 데만 힘을 써서 제가 사용하는 건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최애 수면송은 하울 수면송이요. 새로 리메이크한 영상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아서기도 하고 일러스트도 제가 그렸잖아요.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렸기에 하울이 최애입니다. 노래도 듣고 있으면 아련해지는 느낌이 좋아요. 수면송은 어떻게 제작하나 대략 설명드리면 테마를 정하고 해당 곡을 녹음합니다. 이후에 편집 작업을 하고 음원 작업이 끝나면 일러스트를 그리고 다 그린 그림은 월페이퍼를 통해 움직이는 모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12시간 동안 영상 녹화를 따놔요. 다음 날에 영상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렌더링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영상 만들다가 잠든 적 있나? 실제로 여러 번 있어요. 거짓말 아니고 하루 종일 잔잔한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서 제가 연주하고 편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피곤한 날은 졸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기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두 시간 낮잠을 잡니다. 이런 수면송 어디서 찾나? 보통은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시는 다양한 댓글들 중에서 찾게 됩니다. 수면송과 화면 꺼짐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수면송 왜 만들었나? ASMR을 하게 된 계기, 어쩌다가 알람 만들 생각을 했나 등등. 예. 수면송을 만들게 된 게 저도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ASMR도 찾아보고 불면 치료 영상들도 보면서 잠에 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에 스폰지밥 에피소드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카나카님이 기타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잘 오겠는데 싶었고 당시에는 제 채널의 구독자도 20명 정도라 정말 순전히 제가 낮잠 잘 때 사용하려고 올려놨었어요.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제가 혼자 사용하려던 이 영상이 이렇게 그냥 뜬 거죠. 뚱이 알람도 알람 같은 경우도 30분 낮잠 잘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뚱이가 스펀지밥 때리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병맛스럽게 이거 넣으면 재밌겠다 해서 카페에서 편집하면서 혼자 좀 실실대면서 뚱이 알람을 이렇게 편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면 꺼짐 같은 경우는 제 채널 초반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원하셔서 만들게 됐고요. 하지만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중복된 컨텐츠로 걸려서 제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 건 일전에 제가 이런 유튜브 정책에 걸려서 영상들을 지우고 새로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그 리메이크를 시작할 때 처음 영상 짱구 수면송 일러스트도 제가 그렸고 짱구 수면송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그거 만들 때는 그렇게 작업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업로드까지 3주일이나 걸렸었어요. 수면송 작업 시간은 음원, 일러스트, 영상 편집까지 해서 빠를 때는 3일 만에 끝난 것도 있고 길면은 아까 얘기한 짱구 같이 3주에서 한 달 걸렸었어요. 예, 보통은 일주일입니다. 수면송 작업 시간 평균적으로. 작업하면서 힘든 점, 작업하면서 나름 즐겁게 하는 편이라서 딱히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가 힘들다 싶으면 좀 놔버려요. 놔버리고 쉬거나 놀러 갑니다. 작업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 영상 제작할 때 꼭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음원 녹음이고요. 그 중에서도 소리를 제일 신경 씁니다. 연주 스킬보다는 수면송이니까 최대한 잔잔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꿀잠에 들기를 제일 추구하죠. 편집에 사용되는 툴은 녹음 작업 같은 경우는 큐베이스 10.5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림 그리는 거는 아이패드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로 그립니다. 영상 편집도 아이패드에 있는 루마퓨전이라는 어플로 싹 다 만들고 있어요. 다른 애니나 영화도 가능. 예, 저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지만 섣불리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저도 모두 다 해보고 싶습니다. 뱃고동처럼 알람에 놀란 적 있나? 그쵸, 놀란 적 있죠. 저 처음에 스펀지밥 낮잠용으로 집에서 낮잠 잘 때 내가 바닷가에 있는 느낌이잖아요. 정말 편하게 잠에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뚱이가 이렇게 알람이 나오니까 크게 놀라면서 깬 기억이 있습니다. 웅장한 수면을 위한 계획. 이게 웅장한 악기 오케스트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변 지인들 섭외해서 작업해보고 싶기는 해요. 애니메이션 저작권에 문제 없나?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이 뭐 시작할 때 애니 캐릭터가 잘 자라고 해주고 마지막에 또 애니 캐릭터가 깨워주고 이게 제 채널의 색깔이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해서 삭제를 했던 거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또 모르죠.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삭제한 수면송들 왜 지웠나?
이거 전에 이제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두 달 뒤에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확인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정책에 중복된 콘텐츠랑 재사용된 콘텐츠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 영상들이 거기에 많이 걸려서 부득이하게 그런 영상들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익 정지당한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꾸려왔었지만 아무 수익 없이 꾸준히 업로드한다는 게 무리가 오더라고요. 생활고도 그렇고 그래서 삭제를 결정하게 됐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에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삭제하는 일이 최대한 없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수입 얼마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정치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제가 7월 달에 수입 창출이 시작됐는데 되고서 바로 정지 먹었어요. 정지 먹고 작년 12월까지 수익 정지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작년은 전혀 수익 없이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는 수익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스마일맨에 대해 볼게요. 이 채널을 시작한 계기는 정말 아시는 분 드물겠지만 제 스마일맨 채널이 2018년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름은 5분 리뷰라는 테크 리뷰 채널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조회수도 잘 안 늘고 점점 유령 계정이 됐었죠. 그러다 작년 3월 달에 낮잠용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갑자기 빵 터지면서 스마일맨이라는 수면 채널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죠. 심지어 마침 제가 음악 전공이었다 보니까 저는 제 전공을 유튜브에서 살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수면송 외에 올리고픈 영상은 언제쯤에 올릴 건지 제가 구상 중인 거는 이미 여러 개 있는데 해볼까 생각 중인 게 있어요. 볼륨 조절 영상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다. 제가 아직은 제작 영상을 하나만 올려놨는데 그때도 볼륨을 믹싱하는 과정은 뺐었어요. 워낙에 더 길어지니까 나중에 다시 제작 영상을 올릴 때는 풀버전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최애 영화. 영화는 저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10번도 보고 그랬어요. 한번 봤던 거 다시 보는 거 제일 좋아해요. 검증된, 나에게 검증된 영화랄까? 장르별로도 몇 개가 있는데요. 액션 영화에서 마블 시리즈, 엔드게임까지 다 챙겨봤죠. 판타지 쪽으로 디즈니 시리즈. 저는 디즈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쿄의 디즈니랜드랑 파리의 디즈니랜드 두 곳을 다녀와 봤는데 나름 제 목표예요.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다 가보는 거. 아 그리고 저의 음악성에 크게 영향을 준 영화는 원스라는 영화입니다. 원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보고 작곡이란 걸 해봤죠. 로맨스 영화에서의 최애는 노트북입니다. 레이첼 맥아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여자친구 있는지 없습니다. 취미가 뭐지? 제 취미는 스테이크 구워 먹는 거 좋아하고요. 노래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요. 클라이밍이 취미입니다. 요즘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녀왔어요. 열심히 벽에 매달렸다가 이제 와서 촬영 중입니다. 게임 하나요? 예, 게임 하나요. 뭐 그냥 모바일 게임 몇 개 하고요. 가끔 플레이스테이션에 게임을 하지만 그런 게임은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서 최대한 자제 중입니다. 성인인가요? 네, 성인이죠. 오늘 저녁, 오늘 점심 무엇? 저녁은 저 좀 이따가 고기를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근데 아직 소고기를 먹을지, 소갈비살을 먹을지, 아니면 삼겹살을 먹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 점심은 굶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일단 좋아하는 음식을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소고기. 싫어하는 거는 저는 진짜 가리는 게 없어서 다 잘 먹습니다. 본명이 궁금해요. 스마일맨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공개 언제? 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성별과 나이, 남자입니다. 날 때부터 남자였고요. 저는 올해 29, 29살, 93년생 닭띠입니다. 유튜브가 부업, 본업은? 원래 직업은? 예, 원래 프리랜서였어요. 외주 받아와서 악보나 MR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요즘은 수면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 스마일맨으로 시작? 이거 1만 감사 영상 때도 받았던 질문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분 리뷰였다고 했잖아요. 19년도에 안 쓰던 5분 리뷰 채널을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볼까 싶어서 그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름부터 바꿔보자. 근데 그날 이제 제 친구가 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5분 리뷰를 할 때 스마일 이모티콘을 이렇게 얼굴 가려서 했었거든요. 리뷰 영상을 할 때 친구가 그거 보더니
아 이거 웃기다. 너 당장 유튜브 로고부터 저 스마일로 해놓고 이름도 그냥 스마일맨 어떠냐 해서 저는 스마일맨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구독자 애칭은 무엇으로? 몇 달 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애칭에 대한 추천을 많이들 주셨죠. 얼마 전에 라방에서도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거 다 메모는 해놨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못 정하겠어요.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혼자 작업, 직원이 있나? 아직까지는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랑 같이 할 파트너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악 전공인가요? 네, 저는 실용음악의 재즈 피아노 전공입니다. 무슨 피아노 쓰시는지? 아, 저는 10년도 넘은 커즈와이어 PC2X라는 모델을 사용 중이에요. 심심할 때 뭐 하세요? 핸드폰이요. 핸드폰으로 예능 보고, 인스타 보고, 제 채널에 여러분들 댓글 보고 그렇습니다. 노래 잘 부르나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남들 다 피방 다닐 때 저는 노래방만 다녔거든요. 진짜 뻥안 치고 노래방만 다녔어요. 아, 가끔 PC방 갔긴 했다. 저는 PC방에서도 R2비트만 했었고 노래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거. 연주할 수 있는 악기, 피아노가 메인이고요. 기타도 가요 반주, 스트로크 치는 정도, 드럼도 그냥 기본 비트, 궁칫받침, 그리고 베이스도 진짜 베이스는 조금, 베이스 잘 치고 싶은데 중학생 때 리코더부였어가지고 베이스 리코더를 연주했었고, 그리고 새로 악기를 배운다면 첼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녹음 연주 좋아해도 힘들 텐데 괜찮은지? 예, 녹음 연주가 아무래도 힘들죠. 저도 실제로 녹음 작업하는 거를 좋아하질 않는 것 같아요. 연주를 좋아한다는 거는 밴드 팀들이랑 같이 합주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근데 이제 녹음 작업을 들어가면은 우선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녹음할 때는 조금이라도 뭐가 엇나가면 다시 녹음해야 하는, 사람이 긴장하게 되니까 힘든 것 같아요. 이 수면송 작업할 때는 힘들다고 느끼지는 않고 나름 재밌게 작업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영향을 준 유튜버는 제가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진용진이라는 유튜버분 같아요. 다들 아시죠? 워낙에 저도 그분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한참 전부터 봤던 구독자인데,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좀 원하는 것도 들어주려고 하고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그 모습이 좀 진실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채널을 운영하며 항상 1순위로 두는 게 구독자님들이고, 또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진실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펀지밥의 모든 영상을 봤나? 저도 어릴 때부터 TV에서 꾸준히 봤으니까 아마 거의 다 봤겠죠? 스펀지밥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나? 저는 항상 뚱이입니다. 뚱이. 뚱이가 댕청하면서 좀 웃기고 재밌고 또 순수하고 또 의리가 있는 캐릭터잖아요. 저는 뚱이가 좋아요. 수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저는 한 4시간 정도 같아요.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편이고 대신에 오후에 낮잠을 즐겨요. 앞으로의 계획은 수면 유튜버로 시작을 했기에 메인으로는 수면송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브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겠죠? 궁극적인 거는 골드버튼을 향해 달리는 거죠. 파이팅! 마지막으로 10만 구독자 달성을 축하해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제 채널을 이용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여러분들 밤잠을 책임지는 스마일맨이 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도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